쪼개냈다. 모든 사물에 그 존재의 근원이 있듯이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도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삶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조선조 최고의 명문으로 이름 높은 청송 심씨는 경상북도 청송을 관영지로 삼아 600여 년 역사를 이어내려오면서 13명의 정승과 4명의 왕후를 비롯해 수많은 명현들을 낳고 길렀다. 이제 청송 심씨의 뿌리를 찾아서 그 역사의 현장으로 찾아가 보자. 청송 심씨의 관영지인 이곳엔 청송 심씨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청송읍 부곡동 중대산의 낮은 줄기에 있는 이 묘소는 예로부터 청송 심씨 선대묘소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해오는 말은 많으나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후손들은 매년 이곳에 정성껏 향사를 올리고 있다. 시내 한가운데에 호젓하게 세워져 있는 누각 찬경로. 1428년 세종 10년 왕의 명을 받아 청송보사 하담이 건립한 이 누각의 이름은 세종의 정비인 소헌왕후 가문인 청송심씨의 시조를 찬미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이 누각에서 정면에 보이는 곳인 보광산에 청송심씨의 시조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청송심씨 시조 문림남궁 심흥부는 고려 충렬왕조의 문림랑에 올라 위의시에서 종육품의 승벼슬을 지냈는데 증손 심덕부가 공을 쌓아 청기군에 봉해졌다. 시조 묘역이 조성된 보광산소에 송백이 많은 이유는 청송심씨가 낳은 왕후 소헌왕후와 인순왕후가 각별히 정성을 기울여 경내에 심게 했다 하는데 시조 심흥부를 공경하고 숭모하는 후손들의 마음이 송백처럼 늘 한결같은 것이다. 마을을 지키고 있는 보광산 시조 묘소 아래 그 산과 꼭 닮은 지붕을 얹은 누각이 보이는데 시조를 위해 지은 만세루이다. 경내에는 보광사가 있고 시조 유택을 관리하기 위해 추모제를 건립하였는데 청송 심씨 선조 묘제 때 비가 오면 이 누각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찬경로 우측에 신비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현비암은 시조 문림남궁의 장례 전날 벼락이 떨어져서 지금처럼 아름다운 형상이 만들어졌다 한다. 그래서일까 그 후 청송 심씨는 4명의 왕비를 배출하였고 사람들은 어진 왕비라는 뜻의 현비로 부르며 명산 대천제를 올렸다 한다. 전북 익산시 하멸읍 남당리. 남당리를 둘러싼 남당산은 우리나라 팔명당에 든다는 길산이다. 이 남당산 자락에 시조 문림남궁의 첫째 아들 지후공 시면의 유택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 지후공의 묘소는 산청에 있었다 한다. 그러나 그의 아들 청화부원군 용이 하멸당이 명당임을 알아보고 이곳에 표를 놓아둔 뒤 1377년 지후공의 손자 되는 청성백 심덕부와 아근공 심원부에 이르러 예를 갖춰 이장하였다. 한문 지후공 시면은 고려 말기에 관리로 등용돼 조례와 의식을 관장하는 한문에서 정칠품의 지후를 역임하였다. 그 뒤 경남의 산청 현감을 지낸 한문 지후공 연은 관직에 물러난 뒤 산청군 금사면 특리 덕천불학인 석답촌 자연동에 머물면서 학문을 닦으며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은거하였다 한다. 한문지우공 시면은 당시 집 뒤에 대를 세우고 자주 올라가 수도 개경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며 국태민안을 빌었다고 하는데 망경대라고 불렸던 그 자리를 오늘까지 기리고 있는 것이다. 안빈낙도하는 그의 여유로운 생활은 그의 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훈풍은 일찍이 약속한 바 없어도 때때로 나를 찾아와주고 명월도 기약한 바 없건만 저녁마다 나를 따르네. 청컨대 외부의 손님네들이여 속세일을 나에게 말하지 마오. 북쪽 창에 높다랗게 누워있으면 헌원씨와 복희씨가 꿈에 보이네.
글이나 읽으며 태평세월을 기다리리라. 시조 몰림남공의 둘째 아들인 봉익대부공 심성의 유적은 강원도 철원군 돈송읍 양지리 종산에 마련되어 있다. 봉익대부공 심성은 시조 몰림남공의 둘째 아들로 고려 말에 관직에 올라 종 이품인 봉익대부에 올랐으며 손자 정남공의 묘갈명에 의하면 현재의 내무부 장관인 전리판서를 역임하였다 한다. 봉익대부공 성의 두 아들 판소공 연과 상호군공 경혜재단비가 좌우로 부친의 곁을 지키고 있다. 봉익대부공 심성의 장남 심현은 고려 말에 판서를 역임하였는데 판서는 정이품의 고관으로 오늘날 장관에 해당한다. 족보에 의하면 판소공 연의 묘소는 충남 면천이라 기록하고 있으나 찾을 길이 없어 이곳에 살단하였다 한다. 심성의 둘째 아들 심경은 무관으로 관직에 올라 고려 말 정상품의 상호군에 이르렀다. 그의 묘소는 함경남도 함흥시 고천면에 모셨다나 병난으로 실전되었다. 또한 판소공 심연의 외아들인 사세조 목사공 천우, 상호군공 심경의 셋째 아들인 공조 전서공 지백, 오세조 정남공 덕귀의 재단도 나란히 설치하여 매년 음력 9월 25일에 시향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안성읍 당황리에 청화부원군 심용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청화부원군 심용은 한문지호공 심연의 아들로 일찍이 관직에 올라 고려 마렵 정오품 전리정랑을 역임하였다. 전리라 하면 고려조 예조에 해당하는 부서이다. 그 뒤 그는 아들인 청성백 심덕부의 공으로 문화시중에 증직되고 부원군에 봉해졌다. 그의 유택도 역시 임진왜란으로 실전되었다가 12세손 충정공 심열이 1608년 경기도 순시중에 산소를 찾아내어 사초를 드리고 계속 모셔온 것이다.